Times. 예, 노벨존을 따라갈 수 있는 자, 그 누구일까요? 네, 근본 중에 근본, 노벨존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은총씨가 이번에 또 미국에 갔다 와서 지난 시간에 미국 기타를 했었죠. 네. 미국 기타를 했는데 가격이 오른 것도 그래요. 오른 건데 지금 사실 원달러 환율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올라버려가지고 지금 한때 1,400원을 넘어갔었잖아요. 네네. 그때 와 진짜 이거는 뭐 여행도 못 가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심했는데 지금 그나마 조금 안정된 게 1,340원 정도 지금 오늘 11월 17일 기준으로 그 정도인데 지금 여러분들 리뷰를 보실 땐 또 달라져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네. 지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메리칸 울트라가 470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 울트라가. 예, 네, 그렇죠. 사실 그때 뭐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뭐 1,100원일 때, 뭐 1,200원일 때 이럴 때랑 비교를 해 보면은 당연히 뭐 오를 수밖에 없는 없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뭐 3,000달러였다 이러면은 그게 뭐 360이면 될 게 지금은 420 막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렇게 돼 버리면 확실히 차이가 나긴 나는 건데 오히려 지금 원엔 환율은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960원. 네. 지금 제가 옛날에 언제 한번 일본 여행을 갔대요. 원엔 환율이 1,500원일 때 간 적이 있거든요. 아이고 미친 듯이 진짜 비쌀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가갖고 3,000엔짜리 하나 뭐 초밥집 가서 먹어도 45,000원인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가서 먹으면 3만원 좀 안 하는 거잖아요. 네, 28,000원.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 확실히 그 환율이 미치는 체감이 악기값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더 확확 다가오는 것 네네. 같은데 지금 너무 재밌는 상황인 게 지난 시간에 울트라가 470이었는데 이번 시간에 RG8570이 437만원이다 이게 더 싼 게 너무 신기한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사실 오른 거예요. 300대고 막 이랬었는데 그게 300대일 땐 뭐 아메리칸 울트라는 200대였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8570이 더 비싼 기타였단 말이죠. 네. 가격 그러니까 목재도 더 고급스러운 목재들이 네. 들어간 근데 지금 이게 가격이 역전돼 버리니까 세계관이 흔들리는 느낌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비싼데 가성비가 높아져요. 그렇습니다. 비싼데 가성비가 높아지는 그래서 원래 내쉬도 그렇게까지 가성비가 좋다는 브랜드 아니었는데 다른 기타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다가 수혜를 받은 네, 네. 그런 반사 이익을 제일 많이 누린 브랜드가 내쉬죠. 내쉬는 잘한 게 없어요. 다른 애들 못한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아이바네즈에 커스텀샵이 있나요? 아이바네즈 커스텀샵이 이제 아이바네즈 제이커스텀이죠. 이게 제이커스텀이에요. 네. 그러면 그냥 원래 제이커스텀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냥 커스텀 라인이라고 보면 그렇죠. 그러면 8570이 어쨌든 간에 최고급 예. 그렇죠. 모델이었고 항상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바네즈에서 가장 공들여 만든 기타가 이거예요. 이거예요. 그 아니 그게 아니라 울트라보다 싸. 그렇지. 아이바네즈 제일 공들여 만든 기타가 울트라보다 싸다. 근데 네. 뭐 이게 그러면 뭐 급이 떨어지는 기타인가? 아, 겁나 좋은 기타인데 이게 AAA급입니다. 그죠. 그냥 그 끝판왕 중에 하나예요. 네. 이거는 정말 공임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사실 스쿼드 탑10 안에 있던 모델이었는데 요즘 이제 스쿼드 탑10의 점수가 또 조금 올라가면서 이제 이거는 탑10에서는 빠졌는데. 네, 그래도 여전히 뭐 아이바네즈 대표 모델로. 야, 이거는 하나 갖고 있으면 멋있겠다. 이게 그러니까 8570이 시리즈들이 또 요즘 젊은 그 아티스트 중에 폴리피아 걔네들도 그 아이바네즈 기타를 쓰고 있고 이렇게 네. 강한 사운드가 나는 기타들이 또 요쪽 신에선 또 유행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뭐 한쪽으로 유행이 그렇죠. 편협하지가 않죠. 이거 텔레를 쓰고 네. 기라치를 쓰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 기타를 좋아하시는 이런 류의 기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좋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구매 자표가 되게 좋아지죠. 지금 뭐 호재가 좀 있어요. 메이드 인 재팬 기타를 뭐 사라는 게 지금 뭐 정말 농담이 아닌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또 은총 씨는 또 이번에 미국을 갔다 오셨고 네. 이제 곧 또 일본 공연을 또 가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기타를 살 거냐 일본 기타를 살 거냐 굉장히 고민이 되시겠어요. 일본 가서 미국 기타를 사면 돼요. 아, 맞습니다. 괜찮은 네, 방법이네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일본 가서 네. 미국 중고 기타를 사면 돼요. 아 좋은 생각이다. 아 좋네요. 자, 또 계획대로 좋은 기타를 잘 구매하시길 바라면서 네. 자 기존의 8570들 한번 살펴볼게요. 네, 살펴볼까요? 작년 8월에 나왔을 때 400이었습니다. 이미 그때도 오. 400이었어요. 8570Z였고요. 네. 와 점수 85점 나왔죠 스쿼드. 그래서 그때는 탑10에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이제 탑10에서 빠졌고요. 선생님은 바다와 사막의 공존
요거는 마토시랑 같이 했군요. 아름다움이란 이런 것이다. 이게 바로 아이바네즈다. 정말 좋은 평가들이 많이 나왔고. 그 마토시가 있어요. 이걸 이걸 그렇죠. 쭉쭉쭉 해주는데. 네. 그 다음에 은총 씨랑 같이 했었던 거 2019년 5월에 했던 8570Z. 이때도 가격이 봐봐. 이게 지금 3년 전인데 네.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379만 9천 원. 이때는 저거 펜더 울트라는 280만 원 할 때였어요. 100만 원이나 더 비쌌는데 역전이 된 거죠. 집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칼. 그 칼은 바로 장미칼. 역시 김은총다운 한줄평이네요. 저는 용호상박 8.5, 8.5, 8.5 나왔고요. 그 다음에 360만 원. 이건 2018년이 돼도 360이야.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높았어. 많이 안 올랐어요. 네. 362만 5천 원짜리. 이때는 교영 씨랑 했네요. 교영 씨, 은총 씨, 마토 씨가 한 분씩 다 했네요. 8570은. 노벨존의 노벨상을. 네. 교영 씨는 중국집의 짜장면 같은 기타. 이 기타를 위해서라면 라이프 오브 인네이드라도 괜찮다. 뭐 이게 라이프 오브 인네이 그거 얘기했던 거죠. 여기 그 네, 트리오 오브 라이프. 네. 라이프 오브 인네이. 라이프 네. 오브 인네이. 항상 헷갈리죠. 네. 네. 트리 오브 라이프, 라이프 오브 트리. 네. 그때 라이프 오브 그 뭐냐? 그 영화 나와서 저렇게 했나 보다. 라이프 오브 파이. 파이. 네. 라이프 오브 파이. 이게 라이프 오브 원래는 트리 오브 라이프라고 해서 생명에 나오는데 네. 트리 오브 라이프라고 하면 그냥 나무의 수명이 돼 버리죠. 네. 라이프 오브 트리. 네. 그렇죠? 트리 오브 라이프가 돼야 됩니다. 네. 근데 네. 지금 이제 트리 오브 라이프 옵션이 없어졌어요. 네. 나 이게 더 이뻐. 근데 난 이게 훨씬 더 보기 좋아요. 네. 저기 가시성이 좋아서 트리블 라이프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었죠. 좀 유난 떠는 느낌이 네. 조금 있었는데 아, 뭐 이렇게까지 이게 사실은 그 20대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그 허세력이 진짜 멋있어 보였는데 조금 이제 그 나이가 조금 드니까 네. 트리블 라이프가 약간 좀 오글거리는 네.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 아 그리고 이게 저가 완전 초창기 제이 커스텀을 썼었잖아요. 네. 지금도 찾고 있고 그 기타를 이 영으로 리뷰어가 기타 수소문하는 네, 방송 남바가 1대 1일 때 옵션 거의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거기에도 그 없었어요. 원래 사실 제이 커스텀에는 이게 없는 게 전통성인데 원래는 사실은 저기 있었죠. 그 옛날에 잼 모델에 원래 잼에 들어갔었죠. 있는 네네네. 거지. 근데 8570이랑 뭐 2014류 이런 데도 이제 나중에 붙어갖고 네. 나왔었는데 지금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RG8570CST 모델이고요. 437만 9천원 메이드 인 재팬. 전장 99cm, 무게는 3.87kg, 두께는 44mm, 12 네? 프레디들레는 76mm입니다. 익조틱 메이플탑. 익조틱 이거는 이제 그거죠. 익조릭 그 이제 이국적인 네, 이국적인 정취의 그런 메이플탑 올라가 있고요. 아프리칸 마호가니 바디에 RG 제이 커스텀 슈퍼 위자드 5피스 메이플 웬진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게 그리고 그 벨벳 터치라고 하던데 벨벳 터치가 적용되어 있다고 하던데 와, 뭔가 진짜 연주감이 아주 훌륭합니다. 네. 당구대를 만드는 것 같고요. 아 네. 좋네요. 네. 국제식 대대 같은 느낌의 네. 좋아요. 열선 들어가 있을 것 같은. 네. 그렇죠. 야광이면 네. 국제식 대대 맞을 텐데. 여기 점 찍혀 있는 거 보니까 국제식 대대가 맞네. 아, 이렇게 이거, 찍어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죠. 네. 좋네요. 그렇죠. 쓸데없는 소리도 하고 있죠. 네. 헤드 머신은 곧도 머신헤드 사용을 네. 하고 있고요. 락킹 너트 43mm 너비입니다. 네. 바운드 마카사라 에보니 지판이 올라가 있고요. 아크릴릭 아발론 블락 인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쁘네요. 430mm 지판 공률 반지름에 스케일 길이는 648mm 가지고 있고요. 24 전부 프렛 제이 커스텀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픽업은 전통의 강호 노벨존입니다. 4개 에어노튼 미들의 트루벨벳 브릿지의 톤존입니다. 네. 이게 뭐 그 여러분들이 노벨존이 뭐야 이러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노벨존은 사실 저희가 만든 말이고요. 네. 이게 에어노튼 트루벨벳 톤존이 워낙에 이제 픽업 세트로 검증이 거듭된 아이바네즈의 거의 뭐 최강의 픽업 조합이다 맞아요. 보니까 저희가 그걸 줄여서 말하려고 했는데 에어노튼 트루벨벳 톤존 이렇게 줄이면 에트톤이 되더라고. 네, 그래서 너무 안 예뻐가지고 붙어, 네. 입에도 안 붙고 그래갖고 뒤를 붙였어요. 네. 에어노튼 트루벨벳 네? 톤존에서 노벨존으로 저희가 그쵸? 부르고 있습니다. 네. 원볼륨 원톤 5의 픽업 셀렉터고요. 로프로 엣지 브릿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진짜 좋다. 네, 정말. 저는 최근에 더 느끼는 게 그 고출력 픽업 중에서 저는 느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픽업은 디마지오구나. 근데 정말 디마지오 사운드가
이렇게 깔끔하고 뭐 뭐라 해야 되나 이 군더더기 없다고 네. 해야 되나? 깔끔하고 섬세해요. 그죠? 느낌이. 여기저기 쓰기 좋은 톤이 뭐 그냥 뭐 그죠. 수수 쏟아져 나오네요. 마샬로 들어야겠다 이거. 이게 사실 원래 옛날에 다 요런 거였는데 그때 그 소리. 야 중중자중이 아주 제대로네요. 네, 죽여줍니다. 폴기버트 형 아직도 알바네즈 쓰잖아요. 네, 알바네즈 그러니까 기타를 갈아탈 법도 한데 그러니까 그만큼 마음에 든다는 거죠. 알바네즈 참 좋아하죠. 네. 좋습니다. 8570 CST 같이 보셨고요. 은총 씨의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주평 주시죠. 네. 노벨존 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노벨존 승. 알겠습니다. 맨날 이겨 얘는. 네, 맨날 이겨요. 네. 지는 네. 골을 못 봤어. 네, 전통의 강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전통의 강호. 그렇죠. 세계관 역전 이렇게 네.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저기 이제 미국이랑 비교해서 네. 말씀드린 거예요. 네. 전혀 다른 시대가 펼쳐졌죠.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84점이고요. 네. 네, 은총 씨는 사운드 35,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8, 총점 87. 400만 원이 넘는데 16이야. 그리고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5, 편의성 19, 디자인 16에서 총점은 85점. 오. 평균 점수는 85.33으로 스쿼드 12 재진입입니다. 이야, 그 기존 8570이 85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2가 펜더 커스텀샵 에리크래프튼 시그니처 85.33이에요. 아. 그게 들어가면서 얘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빠졌는데 다시 얘가 공동 12로 다시 붙었어. 이게 재밌는 게 예전에 400만 원일 때 우리 작년에 마터랑 했을 때 작년 8월이었거든요. 이게 선생님이 400인데 가성비가 14였잖아요. 네. 438만원인데 가성비가 15야. 15야. 왜냐하면 이게 가격만 가지고 우리가 가성비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정도면 이제 가성비가 높아진 거죠. 가격은 올랐지만 가성비는 높아진다. 이게 지금 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격이 올랐음에도 가성비 그대로 15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뭐 편의성에 있어서는 뭐 이런 네, J 커스텀 쪽이 가장 그 편하다라는 거에 어떤 정점에 해당하는 기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처음으로 제시한 것 같아요. 이런 진짜 여러 가지 그렇죠. 좋은 기능들. 그죠. 테크니컬. 약간 이런 쪽으로는 예. 편함에 거의 끝판왕을 찍은 브랜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85.33으로 다시 스쿼드 탑10에 재진입한 RG8570의 저력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위력적이네요. 네, 다음에도 또 여전히 당분간은 이 높은 원달러 환율과 그리고 엔저 현상 때문에 아무래도 당분간은 이렇게 그 메이드 인 재팬 기타에 대한 평가가 조금은 후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고 보시면은 또 이런 어떤 그런 흐름 경제 상황에 세계 경제 정세의 흐름과 발맞추어가는 이 버즈비 리뷰 네, 재밌게 더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RG8570 CST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은총 씨가 끝내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